아, 주름이. 주름이니까 손을 쓴다는 얘긴데요? 봄에는 열무가 연하잖아요. 근데 여름엔 좀 억세고요. 억셀 때는 이제 소금 물에다가 절일 때 이 대부분만 입은 말고 대부분만 이렇게 좀 지그시 좀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 무르지 않고 이렇게 이제 파랗게 초록빛을 유지하게 되고 무르지 않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주물르기. 주물르기 두 번째 비법 볼게요. 톡 쏘는 맛. 요 물김치에서 톡 쏘는 맛. 목과 목. 콜라나 사이다. 전 사이다는 맞을 것 같아요. 사이다와 무. 양파? 양파. 자, 보겠습니다. 찹쌀 풀국과 양파 즙. 야, 양파. 거의 제가 수제자입니다. 대박이에요. 찹쌀 풀국이 전분질이 당화되면서 이제 당화되면서 이렇게 발효를 돕게 되거든요. 그래서 찹쌀 풀을 넣으면 이제 톡 쏘는 맛과 시원한 맛이 생기고요. 양파라든가 이렇게 이제 마늘을 넉넉히 넣으면 그것도 똑같이 톡 쏘는 맛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찹쌀 풀국이나 양파즙 아니면 마늘 같은 거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시원한 국물 맛은 무슨 육수일까요? 멸치육수. 멸치. 멸치. 다시마. 네. 저분은 황태만 쓰십니다. 황태. 그래요? 네. 황태 다시마. 웬일이야. 황태 다시마. 웬일이야. 자, 마지막으로 깔끔한 매운맛은 고춧가루보다 뭘까요? 통고추. 정답. 된장가루. 된장가루. 자, 바로 고추씨. 고추씨. 예. 고추 빨 때 고추씨 따로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러면 다 받아주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매운맛하고 더 맛있는 맛이 그 고추 그 씨하고 그 고추 과피 사이에 있는 고기의 캡사이신도 많이 들어가지고 단맛도 내면서 매콤한 맛있는 맛이 고기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물김치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간맞춤. 아, 맞아.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엽채류는 김치를 담가가지고 2시간 있다 이제 간을 보시고요. 네. 오이라든가 무 같은 거는 김치를 담근 다음에 5시간 후에 간을 보시면 돼요. 싱거울 때는 젓갈로 이제 소금보다는 젓갈로 간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너무 짤 때는 무를 넣는 게 아니라 다시마 육수로 간을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김치는 익기 전에 간이 익어서의 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익기 전에 간을 봤는데 짜다 그러면 익어서도 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기 전에 간을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